우리 산청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려한 산과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리산 대원사 계곡의 그 숲속 둘레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도 찾아오실 거라고 보고요. 힐링 1번지로 자리 잡고 있는 동의보감촌은 타 어느 곳보다도 아주 오시는 분들이 만족해하는 곳입니다. 엄마의 너른 품에 안기듯 지리산의 너른 품에 안긴 경상남도 산청.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편안함과 쉼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산청은 당대 최고의 명이었던 허준이 약초 공부를 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약초의 고장입니다. 그 명성답게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테마파크인 동의보감촌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조성된 동의보감촌은 매년 산청 한방 약초 축제가 개최되는 축제 현장이기도 합니다. 불로문을 지나면 본격적인 동의보감촌 탐방이 시작됩니다. 워낙 넓은 부지에 한의학 박물관과 한방 테마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돼 있어 다 둘러보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시시각각 다채로운 모양새를 보여주는 지리산 자락 아래에서 전통 한의학의 역사와 전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는 산청 세계전통의학엑스포가 개최된 곳이기도 한데요. 400년 전 허준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동의보감은 지금부터 400년 전 조선 선조 임금 때 시작해서 강력군 때 허준에 의해서 완성된 전통 한의학 서적입니다. 이 책은 당시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시대 민초들에게 헐벗고 굶주린 듯 백마에 시달린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논두룩 밭두룩 산이나 들에서 생산되는 산야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약을 섞는 지금에 비해서 단 한 가지 단박약 처방 구조로 이루어진 백성들에 의한 책입니다. 이 내용이 세계에 알려지고 2009년 5월 달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 2013년 동의보감이 나온 400주년에 산청군에서 세계전통의학 엑스포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체험시설과 휴양림이 조성돼 있어 힐링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동의보감촌. 백두대간의 기가 응집돼 우리나라에서 기가 가장 좋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 체험장은 동의보감촌 내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조성돼 있는데요. 좋은 기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 여행의 가장 큰 묘미가 낯선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일 텐데요. 하나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터를 잡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도 굴뚝자리고 굴뚝이 여기에서는 북극성에 해당이 됩니다. 바라는 바들이 여기서 통해서 하늘까지 전달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민간신앙에서는 연기와 굴뚝이 뗄려야 될 수도 없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동기문이에요. 동의보감이나 이런 옛날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라는 것은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기가 막힌다 그래요. 그렇죠? 또 연예인들도 뭐라 그러죠? 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기가 많아야 되죠. 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 앞에 잘 쓰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죠. 그래서 기는 항상 잘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통기문에서 길을 통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하고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같이 동해보험촌을 둘러보시면 아마 보약을 한 잔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민족의 성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그 기운을 고스란히 풀어놓았다는 곳. 기분 탓인지 정말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 가벼워 보이는데요. 지리산이 뿜어내는 맑은 공기와 청아한 가을 날씨 탓에 오랜만에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사람들. 곳곳에 볼거리가 많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하늘의 기운을 모아주는 돌 거울이란 뜻의 석경. 가운데 있는 점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대면 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다 이마를 대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좀 숙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조금 더 겸손하고 나를 돌아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가만히 이마를 대보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는 그 행위만으로도 분주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요. 뭐든 마음먹게 달렸다고 했으니 즐거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기 특별한 바위가 또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귀감석이라 불리는 바위인데요. 오링 테스트를 여기서 해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여기 기가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에 우리 흐름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어요. 좋은 기가 흘러나온다고는 하는데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 오링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오링 테스트란 손가락 끝을 이용해 인체에 작용하는 기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손에 들어가는 힘이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예부터 산세가 좋은 곳은 명당이 많기로 유명했죠. 산세가 좋으면 공기가 좋고 물도 맑으니 어쩜 인간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자연이 주는 안식과 평온함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가 없죠. 오늘날 명당이란 곧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라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어렵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기라는 거는 누구나가 왔을 때 좋은 곳은 기가 좋은 곳이라 볼 수가 있고 기라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좋은 곳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따라서 이곳도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참 좋은 곳이다 느끼기 때문에 바로 명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여와 어이복을 빌려 입고 색다른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잠시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데요. 한복을 입으니 절로 공손해지는 몸가짐. 괜히 발걸음도 느려지는 것 같은데요. 배경도 그렇고 썩 잘 어울립니다. 오늘 막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 동의보험 이 촌이 나도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나의 이제 길을 좀 받아놓고 많이 받은 느낌이 팍팍 옵니다. 보니까 뭐 아주 좋네요. 힐링도 많이 했고 뭐 주위에 산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해피합니다. 동의보감촌대에는 한의학 박물관과 기체험장 외에도 풍성한 즐길거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수영장도 개장하는데요. 워터파크와는 달리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에 제격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장이자 체험학습의 장인데요. 그 밖에도 한방미로공원, 허준술래길, 한방약초체험 테마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산청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방자연휴양림도 마련돼 있어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동의보감촌 순례를 통해 자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많은 것을 느끼고 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나 그 나름의 멋과 운치가 느껴지는 산청. 선비의 고장이기도 한 산청에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실천유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이 학문을 연마하며 제자를 양성했던 곳이 바로 이곳 산청인데요. 남명 조식 선생은 태어난 곳은 합천이지만 산청으로 옮겨와 여생을 보내며 이곳 산청에 묻혔다고 합니다. 많은 벼슬이 내려졌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평생을 보낸 분인데요. 조선시대 실천유학의 대표학자로서 학문의 실천을 몸소 행했던 남명 조식 선생. 동시대인인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영남의 큰 인물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 더 아름다운 산청. 산새도 숨을 죽인 고요함에 후젓한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남명 조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덕천서원. 남명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도학자로서 퇴계 이황에 버금가는 학문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벼슬을 일절 사양하고 지리산에 은둔하며 학문에만 전념한 까닭에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는데요. 남명은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히 절제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문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실천을 중시했기 때문인데요. 스승의 정신은 그 제자들에게 이어져 제자들은 임진왜란 같은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병활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